지구촌 형제 자매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성서의 가장 중요한 네피림 거인들에 대한 연설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늘과 공중의 악한 신들은 이 땅 위에 열병, 질병으로, 태풍으로 지구촌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선한 하나님 신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설은 수십 년 동안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기를 꺼려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서에 아담의 계보 10대가 있습니다. 5000년 전 아담의 10대 노아의 때, 노아는 오늘날 이라크 땅, 고대 메소포타미아 땅이고, 에덴이 있고, 에덴 동산이 있고, 유브라테 강, 히데겔 강, 티그리스 강, 파사만 쪽에 기혼과 비손 강이 있는 그곳에 노아가 수백 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천 년 이상이나 그 전에 그 어느 날 노아의 때 여호와가 내가 창조한 사람, 그 당시 에덴 동산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살던 남자, 여자, 지면에서 다 썰어버리겠다. 내가 홍수를 노아가 살고 있는 땅에 일으켜 모든 육체를 메소포타미아의 하늘 아래에서 멸절하리니 노아가 살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유브라데, 히데겔, 기온과 비손 강에 둘러싸여 태초의 땅이 멸망하여 사라진 후 다시 출발한 지구 중심부 고대 바벨론 지역이요 에덴 지역인 아담 하와의 신원 복된 에덴 동산으로부터 2000여 년의 아담의 10대 후예들이 살하는 문명이 있었던 그곳엔 하늘에서 내려온 창조자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거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아담 하와의 후예 딸들과 결혼하여 나온 거인들이 밀집 지역에 어떠한 원인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없고 여호와가 홍수 진멸 예고하자 일부 여러 힘있고 능력 있는 거인들이 배 타고 기온과 비손강의 페르시아만을 빠져나와 아라비아 해를 거쳐 아프리카 입구 홍해로 들어가 아프리카 에집토 원주민들과 전쟁하여 상애굽 나라를 세우고 계속하여 지중해 방면으로 정복하여 하애굽 나라를 세워 그 후 상하애굽 통일하여 수메로 문명국에서 온 거인 지도자들을 신으로 받들고 또 한편의 거인들은 지중해 해변과 가나안 땅에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서의 창세기엔 애굽 제국과 가나안 땅에 대한 기록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애굽에도 거인족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도 거인족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의 거인들은 노아 홍수를 피해 수백 년, 천여 년 전에 이곳에 와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 홍수 당시 그때 네필리 강하고 능력 있는 힘센 자 용사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거인들이 있었다 했는데 바로 애굽과 가나안 땅의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제국의 창세기 1장의 태초의 땅 홍수는 지구 땅 전체가 물에 잠겼지만 노아의 때 여호와 홍수는 지구 중심부 아담과 그 후에 거인들이 살던 노아가 살았던
메소포타미아 땅이었습니다. 주 존 형제 자매님, 성서를 읽고 영생을 갈망하시는 여러분, 1929년 영국 고고학자 우울리경이 고적 발굴 조사로 주정 약 4000년경 메소포타미아 대홍수로 길이 600km, 넓이 150km, 지금의 파사만에서 알메니아의 아르라 산지까지 큰 재해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세계적 대홍수는 창세기 일정의 태초의 땅이었고, 노아의 대홍수는 메소포타미아 에덴 수메리 문명이 있었던 그곳에 사라지게 되었고, 수많은 거인들이 죽어갔는데, 일부 거인들은 애굽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 이웃에 있는 애굽 땅에서 400년이란 종살이 노예로 자유도 없이 고생고생 고통의 세월 보낸 것은 어떠한 사연인지 수수께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인들이 사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는 동안 가나안 땅엔 거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애굽과 가나안 땅에서 사는 거인들 무슨 영광인지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애굽 거인들의 풍속과 가나안 땅에 거하는 거인들의 풍속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고기로 배를 채우고, 그리하여 40년 끝나는 무렵에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하여 60만 군대를 창설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지도자들을 저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지 그곳에서 한 40일 동안 그들이 정탐을 한 결과, 그곳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런데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키가 장대 같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했습니다. 키가 장대 같으면 적어도 3미터, 5미터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성서에 오죽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라고. 장대는 대나무입니다. 튼튼한 부분만 하여도 3미터에서 5미터 됩니다. 올림픽에도 장대 높이 뛰기가 있지요. 대나무 사용하여 높이 올라 내리는 것이지요. 성서의 레위기에는 장대 같은 거대한 남자가 짐승 암컷과 교접하고, 장대 같은 여인도 짐승 수컷과 교접하여 반은 사람 반은 짐승 같은 이상한 괴물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서 너희 남자 여자는 어떤 짐승하고도 교접하면 안 된다. 이것은 애굽 땅의 풍속이고 가나안 땅의 풍습이다. 그러니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 땅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이런 온갖 망측한 짓을 한 것이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서, 성수의 가축과 교접한 사람 반드시 사형당해야 한다. 여자가 짐승과 교접하면 여자와 짐승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러한 일들은 삼천 수백 년 전부터 애굽과 가나안 땅 그리고 중국 등에서도 있었던 것입니다. 수십 년전 논산 땅에서 어느 여인이 개와 교접하여 개자식을 낳은 일이 있었습니다. 나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임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너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었고,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구원했고 나는 여호와이다. 성수의 나 여호와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법이고 약속한다. 이것은 너희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약속이니 여호와가 이행하리라.
그래서 성서 민수기엔 여호와의 전쟁 준비 기록이 가나안 땅을 뺏으려고 60만 군대를 창설하여 또 60만 군대. 왜냐? 처음 60만 군대는 무슨 이유로 다 광야에서 어떠한 재앙인지 무슨 무기로인지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60만 군대를 창설하여 이제 가나안 땅 향해 전쟁을 벌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단강 강변에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주민을 모조리 쫓아내고 거기에서 살아라. 대대로 내려오는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 열두 지파끼리 땅을 나누어 차지하여라. 너희가 살 가나안 땅은 나 여호와가 내려와 살 땅이라. 실로에 여호와의 집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진격하여 가나안 땅을 얼마나 침공한 가운데에 예루살렘 부근의 실로에 여호와의 거처를 지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엔 강대한 백성 거인족이 있고 거인족의 땅도 있고 성벽도 어마어마하고 그러나 여호와가 앞장서서 친히 싸울 것이다. 이제 가나안 땅의 거인들과의 전쟁하러 너희도 싸움터로 나가야 한다. 겁내지 말라.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 여러 거인족을 진멸시켜야 한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절반의 지파들은 그리심산 쪽으로 가거라. 또 절반의 지파들은 에발산 쪽으로 나서라. 그리고 레위인들은 큰 소리로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외치라. 어떤 짐승하거나 교적하는 남자 여자에게 저주를 하면 아멘 하여라. 성세의 모세가 온 이스라엘에게 힘을 내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몸소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신다. 만약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면 온갖 재앙을 퍼붓고 굶겨 죽이고 열병과 염병으로 쓰러지게 하리라. 장정도 처녀도 젖먹이도 노인도 같은 꼴을 당하리라. 오늘 세계적으로 코로나 염병이나 태풍이나 지진 홍수 기근 온갖 전염병 등 수천 년 동안 하늘 공주의 악한 신들이 인간을 괴롭히고 죽어가게 하는 사실은 알아야겠습니다. 수천 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같은 날 여호와가 모세께 모세야 너는 모압 땅의 산맥 따라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너는 비스가산에서 죽어라. 너는 내가 야곱에게 주겠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가 120세에 모압 땅에 묻혔는데 그의 무덤 아무도 모른다는데.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전능하신 여호와가 모세나 다윗 부활시키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도 지금은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 성전을 찬란하게 지었던 솔로몬 왕도 부활이 없고 수수께끼입니다. 3000년이나 이스라엘 실로에 나타나지 않으신 여호와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에덴 땅 에덴 동산에 거니시던 힘있고 능력자 거인 여호와, 수메르 땅에 가나안 땅 헤르몬 산에 내려왔던 거인들, 아담의 거인들, 노아 홍수 때 사라진 거인들, 노아 홍수 전 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짐승과 교접하여 반인 반수를 낳은 거인들, 누가 악한 거인들이고 누가 선한 거인들인지 성서의 기록엔 분명하지 않아야 수수께끼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 내던 때부터 시내산 광야에서부터 지금까지 천막을 치고 옮겨 다녔고 집안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 그런데 다윗 너가 내가 살 집을 짓겠다는 말이냐? 시내산 광야에서 가나안 땅 거인들과 전쟁 위에 60만 대군과 여호와의 하늘 천사 군대가 함께 진격하여 실로에 여호와가 사시다가 그 후 어디로 가셨는지 성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두 번이나 바벨론 군대에게 2500여 년 전, 로마 군대에게 1950년 세월 전에 불타버려
역사에서 사라진 사실. 여호와도 예수도 모세나 다윗 솔로몬도 장대 같은 선악의 거인들도 오늘 사는 우리가 만나 보아야 우리 마음이 시원할 것인데, 오늘 형제 자매님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하신지요? 가나안 땅 거인족과의 전쟁은 여호와 그리고 다윗 왕 때까지 계속하여 다윗 왕이 통일하여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된 사실. 그러나 다윗 왕국조차도 반천년이 못되어 바벨론 나라에게 멸망되었으니 이 일은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의 눈을 잠시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있는 북극과 얼음 덩어리에 가려 너무 춥고 아무도 살지 못하는 남극 대륙을 바라봅시다. 현재 미국, 러시아 등 과학 문명의 강대국 여러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 과학 탐사대도 남극의 기지를 두고 탐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파도로 둘러싸이는 땅 덩어리, 얼음에 덮여 있는 남극 대륙 커다하여 대륙이라 합니다. 남극 대륙이 언제 모습을 드러낼지 크나큰 빙산 덩어리가 녹아야만 하는데, 여러분, 저 남극 대륙이 창세기 1장에 사라진 최초의 땅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남극 대륙에는 4,000m 이상의 높은 산들이 있고, 저 북극 바다에는 4,000m 이상의 깊은 바다가 있습니다. 세계적 백과사전 기록에 미국의 극지 탐험가요, 비행사요, 미 해군 장성 리차드 E. 버드 소장이 1926년 비행기로 북극을 정복, 그리고 남극을 탐험, 지리 기상 등을 조사했고, 버드는 1947년 2월 19일 북극의 지구 속으로 700리길 2,700km를 비행해 들어가 그곳에 어떤 문명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미국 국방부에서 50년 동안 극비 문서가 최근에 공개, 그리고 버드 장성은 초대 미국 남극 탐험 대장으로서 1955년 4월 5일 남극 개측 탐험길에 남극의 인공위성 기지 구축하기 위해 다섯 척의 배, 14대의 비행기, 특수 트랙터, 1,393명의 원정단 이끌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출정식을 가졌는데, 이때 미국의 각 방송 신문이 대대적으로 보도,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1956년 1월 13일, 버더는 남극을 지나 9천리길, 한국의 3천리길 3배의 깊이, 3,680km의 남극 넘어 지구 속을 비행했는데, 이때의 비행일지는 지금까지도 비밀에 붙여 있습니다. 그리고 남극에서 귀환한 버더 제독은 방대한 새로운 땅을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북극의 구멍 속으로, 남극의 구멍 속으로, 그 속에도 거대한 땅이 있음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북극 저너머, 남극 저너머엔 친절한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접시 비행기가 그곳에서 날아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미래에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는 얼어붙은 남극 대륙처럼 수수께끼에 남아 있습니다. 지구 표면의 거인들은 대개가 악한 모습이 많고, 고대 애굽과 가나안 땅의 거인들의 풍속을 볼 때에 그러합니다. 선한 모습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선 어느 눈 덮인 산에 거대한 발자국이 있어 미국 정부가 거인을 잡는 자에게 수억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는데 20년째 아직도 무소식입니다. 선악의 거인들, 신들의 전쟁이 하늘과 공중과 땅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97년도 중앙일보 신문에 미국과 러시아 과학자들이 노르웨이와 그린란드 북단 사이의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통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흥분하고 북극 지역을 미래의 전장으로 상정했습니다. 북극 지역의 정보를 비밀리에 보관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해저가 융기, 소서 얼음 때문에 장차 가라앉은 대륙이 다시 드러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왜냐? 미래의 태양이 어느 날인가 지구상의 모든 수분을 증발시켜 버리고 말 것이라는 사실, 과학자들의 말입니다. 중국에서는 하나님을 상기라고 합니다. 고대 중국 순황제가 공손제 때 낭송하기를, 오 지구 땅 창조 전에 하늘에 대전쟁이 있었느라 높은 상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선악을 분리시키셨도다.
땅 인간 창조자와 파괴자와의 싸움이 공간을 둘러싸고 일어났다고 방송했습니다. 성서 계시록이다 보라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기록이 있지요. 지구는 공간에 떠 있습니다. 성서 욥기에는 하나님이 땅을 공간에 다루셨다고 했습니다. 금성, 화성, 토성, 목성 등도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련 미국 우주비행사가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바라보니 공간에 떠 있음을 확인했고 오 지구는 푸르다 아름다운 지구란 말입니다. 1968년 아폴로 우주선이 암흑의 우주 공간에 지구는 외로이 떠 있었다고 했습니다. 1957년 남극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1968년 11월 23일 인공위성이 북극 극구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온갖 생물의 낙원 대륙붕, 바다 속에 떠 있는 바다의 땅, 이 대륙붕이 지난 수천 년 전에 창세기 태초의 땅 육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성서 창세기엔 여호와 가라사대 아담 하와 저 인생이 영생할까 염려했어요. 에덴 수메르의 낙원 실하엔 영생하는 신들만이 낙원에 죽을 인간들은 있을 수 없는 곳이라. 아담 하와처럼 창조 능력의 신들도 남신 여신이 있습니다. 거인 남신 여신에게서 거인 아들딸이 나옵니다. 그들은 고대의 지상 여러 나라 왕국에서 신으로 여신으로 승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오래 살았어도 죽어갔습니다. 그들의 무덤이 거대합니다. 이 세상엔 피부 색깔 모양이 다른 인종이 많지요. 그것은 각각의 창조자가 있고 그리고 현재의 성서에 편입되지 않은 요한 비밀에서엔 하늘의 어떤 여신이 괴물같은 창조주를 낳는데 그는 여신 어머니의 권능을 받아 천사들을 창조하고 인간의 창조를 돕고 여인과 성적 욕구를 창조하여 육체의 음매이게 하고 창조주의 여신 어머니 그녀는 만유의 자궁이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일곱 하늘에 일곱 왕들을 두고 그는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말하여 자신이 나온 것에 대하여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만일 다른 신이 없다면 누구에게 질투하겠으며 자기를 바라는 천사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이 있음을 스스로 밝힌 것입니다. 우두머리 창조주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자 그를 아담이라고 부르자 그러자 창조의 권능을 가진 창조자들이 창조를 시작했는데 뼈를 창조자 근육 창조자 육체 창조자 골수 창조자 피를 창조자 피부 창조자가 있었고 눈꺼풀 창조자 그때 수많은 천사들이 창조자 곁에 있었고 사지와 엉덩이 창조 각 부분을 연결하는 권능의 창조자가 있고 머리 창조 두뇌 창조 오른쪽 눈, 왼쪽 눈 창조자 있고 오른쪽 귀, 왼쪽 귀, 코와 입술 창조자 밑발, 어금니 창조자 편도선, 목적, 목, 목줄 창조자가 있고 오른쪽, 왼쪽 어깨 창조 오른쪽, 왼쪽 팔꿈치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손가락들 손톱, 오른쪽 가슴, 왼쪽 가슴 창조자가 있고 오른쪽, 왼쪽 관절 배와 배꼽 창조, 복부 창조자가 있고 오른쪽 왼쪽 갈비뼈들 창조자가 있고 오른쪽 왼쪽 엉덩이 내장 콩팥 창조자가 있고 뼈들 이와 심장 창조자가 있고 척추 정맥과 동맥 창조자가 있고 호흡 모든 살을 창조자가 있고 오른쪽 자궁 왼쪽 음경 생식기 불알들 창조자가 있고 허벅지 다리 발과 발가락 발톱 창조자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권능의 창조자가 육체 조립하여 완성하고 우두머리 창조자들이 육체의 쾌락과 욕망을 심어 성관계가 계속되고 우두머리 창조주와 우두머리 여신에게서 두 아들 나와 첫째와 둘째가 엘로힘과 야훼라 하나는 선하고 하나는 악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신들과 천사들과 악령들이 여인들과 간통하여 모든 피조 세계가 영생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눈물게 되어 허감의 지배 아래 태어난 인생이 서디선 운명을 안게 되고 내가 내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 비밀리에 너의 동료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지구촌 형제여 자매여 우리 인간은 조립되어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동차 기차 비행기도 여러 부품들로 조립하잖아요. 그리고 만약 우리 사람 육체가 조립되지 않았다면
오늘날 병원에서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자동차만 하여도 각각 부품 생산 공장에서 어느 한쪽이 고장나면 즉시 새 부품으로 갈아 수리하잖아요. 저는 인간 육체 해부학 책을 갖고 있는데 가끔 보면서 그래 맞아. 여러 창조의 부분이 조립되어서 어느 한 곳이 아파 고장나면 수술이 가능하잖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수수께끼는 죽음이고 그 누구도 알수 없는 한 가지는 남자 여자 결론 교집하여 정자 남자 호르몬이 만나 생명체가 되는 이 기술 창조만은 아무도 모르는데 언젠가 사람 창조주를 만나는 그때야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알수 없는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만나야 하는데 언제일까요? 하늘에서입니까? 땅에서입니까? 남자 여자 마음속엔 선과 악이 있습니다. 악은 버리고 악을 잊어버리고 선하게 살아가고 선한 일한 가지만이라도 생각하면서 밝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연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언제 또 만나게 되겠지요. 각자의 집으로 안녕히 가십시오. 멋있게 살아가십시오.